윤나목 목사의 책 읽어주기 여덟 번째.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 책에서 교만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들은 이미 루시퍼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는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리라 하도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의 위치에서 지옥의 한가운데로 떨어진 존재가 된 루시퍼처럼 그렇게 추락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의 영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마음 문을 열고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를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곳까지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알려진 노래 가운데 나는 내 방식대로 행했다는 곡이 있는데 이 노래는 세상에 속하여 교만하고 거만하며 자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주제곡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출세하였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당연히 내 힘으로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과장된 신념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다고 대답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교만은 대단히 위험한데 이것은 교만의 영역에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외면을 들치고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한 사람들은 대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에 연루되었다든지 건강상 문제가 있다든지 가정이 파괴되었다든지 아니면 비참할 정도로 불행하고 고독하며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그들을 도깨비로 여기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또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잠언 16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이라는 것을 쉽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겸손에 대하여 말할 때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자신은 겸손의 문제에 대해 달간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또는 자신이 겸손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계속적으로 비하하는 것을 용납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알게 된한 사람은 스스로 무척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짓밟고 지나가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그를 우습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가 가정에서 갖고 있어야 할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지키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순하고 겸손한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결코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도 약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채찍을 들어 내쫓기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한 번도 지적으로 승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겸손의 표변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겸손하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진정한 겸손은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는 표현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겸손은 시작됩니다. 이러한 원리에서 떠날 때 사단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이야말로 유일하게 어떤 것으로부터든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그분 손안에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가장 잘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보너스로 마음의 평강과 영혼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기본적인 동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성립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능성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동역자로 모시고 사는 삶보다 더 좋은 삶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들을 들어 올리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들은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의 사닥다리를 오르면서 받은 상처와 핥힌 자국들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자리에 앉아서 좌절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다룰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하여 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Here and Now 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을 도둑질에 가려고 시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게 될 때에 바로 교만의 영이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교만, 오만, 건방짐, 말다툼, 거센 분노, 완고, 고집, 반역, 자랑 등등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사야 2장 11절,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잠언 21장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사무엘상 15장 23절.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잠언 6장 16절, 에스겔 16장 49절.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차단하고 빼앗아 가려는 증상들을 발견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것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합니다. 야곱 선생은 이러한 일에 대해 유익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의 주어에 주의해 보십시오. 네가 너를 낮추라. 우리들의 이러한 과정의 중요한 촉매자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정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그분을 위한 유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을 기억하면서 그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철저히 주관하시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서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겸손하게 그리고 죄를 깊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으로부터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사단아, 마태복음 18절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와 너의 교만의 영을 묶노라. 나는 네가 도둑이고 강도임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게 만드는 너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무서운 죄악으로부터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는 말씀에 의지하여 겸손의 영, 거룩한 영,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저를 인도해 주실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미 강구한 대로 9월 6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유튜브에서 영적전쟁에 대한 공개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전쟁에 대한 것도 배우고 다른 것도 배우면서 이런 어떤 우리가 공격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그런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